자, 갑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어떤 단어가 있냐? bestow 이란 영어 단어 있고요. 그 다음, believe 라는 영어 단어 있고요. bestow 라는 영어 단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원래 당황케 하다야. 남을 황당하게 하다, 당황케 하다. 당황케 하다. 당황케 하다.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영어로 뭐냐면, 강탈하다, 약탈하다, 빼앗다. 뭐라고 한다? 시작. 강탈하다, 약탈하다, 그 다음 뭐야? 시작. 빼앗다.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또, 사별하다의 뜻도 있어. 잘안 쓰이지만. 사별, 헤어지는 거야. 사별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인이랑 사별을 하거나 남편이랑 사별을 했어. 그러면 하늘이 남편을 뭐가 돼? 빼앗아간 거죠. 맞죠, 피디님?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다음 비스토우의 뜻은 뭐냐면 얘가 주다, 수여하다. 수여하다. 즉 주다 이런 뜻이죠. 주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골프채예요. 골프채.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우리 당황케 하다라는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embarra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당황케 하다야. 왜 당황케 하느냐? 여기 몽둥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파. 쪼코 파. 막대기. 그러니까는 피디님도 형제 있죠? 위로 있어? 아래로 있어? 위에? 오빠? 그렇죠. 오빠랑 싸운 적 있어? 없죠? 싸웠어. 그랬더니 엄마가 몽둥이 들었어. 당황해? 안 당황해? 당황해야죠. 엄마!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embarrass 당황케 하다. 황당하게 하다. 당황케 하다. 왜? 엄마가 몽둥이 들었으니까. 근데 엄마는 몽둥이 들고 아빠는 골프채 들수 있지. 열받으니까. 어? 아빠는 골프채 들었어. 얘도 봐. 몽둥이. 얘가 이제 골프채라는 뜻이 있는데 몽둥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시면 원래 뭐가 있어? 뱃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뱃. 그쵸? 됐습니까? 얘는 몽둥이, 얘는 골프채. 아빠는 골프채 들고 엄마는 몽둥이 들고 두개다 당황케 하다. 됐습니까? 좋았던. 어렵지 않죠? 그쵸. 확인해 보시고. 골프, 후. 이렇게 콩글리시 약간 살려주면 더 좋겠죠?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몽둥이, 몽둥이, 방망이, 골프채. 아빠는 골프채 들고 엄마는 몽둥이 들고 당황케 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얘가 강탈하다, 빼앗다, 사별하다. 사별하다는 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단어의 뉘앙스가 남편이 떠났어요. 리브가 떠나다. 크, 떠나다. 남편이 떠났다. 사별한 거죠. 그래서 아베가 영어로 안녕이거든. 안녕. 안녕,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안녕, 마리아. 이렇게 떠난 거야. 근데 어디로 갔어? 천국으로 갔어. 헤븐. 천국으로 떠나. 같은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사별하다. 그러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남편을 하늘이 빼앗아가고 강탈하고 약탈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단어가 이 단어만으로도 같은 단어야. 얘가 영어로 뭐 한다? 시작. 강탈하다, 빼앗다. 얘도. 됐습니까? 뭐 한다? 시작. 강탈하다, 약탈하다, 얘도 빼앗다. 근데 이제 빼앗다라는 가장 쉬운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 빼앗다. 자, 보세요. 콩글리시입니다. deprive. 좀 비슷하지? 이게 막 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제 말은. 그럼 거꾸로, 나 deprive를 100% 알고 있어. deprive, believe, leave. 뜻이 뭐야? 다 빼앗다, 강탈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빼앗아 떠나다, 빼앗아 떠나다. 하나, 둘, 셋, 넷. 빼앗아 떠나다, 빼앗아 떠나다, 빼앗아 떠나다. 그렇게 외워도 되고. 다시 한번, leave가 떠나다. 남편이 떠나갔어. heaven, 하늘로. 뜻이 뭐야? 사별하다. 남편과 사별했어. 하늘이 내 남편을 leave.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빼앗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believe. 빼앗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deprive, 빼앗다. 됐나요? 확인해 보세요. 옆으로 갑니다. bestow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학위나 좋은 것들을 주는 거야. 그럼 좋다라는 거 여기서 여기죠. 좋은 것을.
좋은 것을. 그럼 주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사운드 변형법칙 STCXD 알고 있지? 이렇게 N이 빠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 수여하다 또는 뭐야 주와 주다. 여러분 기부하다란 영어 단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서 그치? 많이 있지만은 인다우란 영어 단어 있죠. 얘도 기부하다잖아. 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어요? 아래로. 얘도 다운이죠. 기부하다. 아래로 주는 거야. 기부하다. 됐습니까? 기부하다. 좋은 걸 주는 거 수여하다. 학위를 수여하다. 이런 거. 선물을 수여하다.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여기까지 됐어. 됐죠? 자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영어 단어 보시면 자 어려운 단어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deprive 요거만 생각해. rive 빼앗다 강탈하다. 예, 사별하다 할 때도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색깔해 believe.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렇게 많이 빼앗았어. 와 진짜 많이 빼앗았어. 그러면 여러분 도둑놈들도 나름대로 뿜빠이를 잘해요. 이 도둑놈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의리 있는 도둑놈들이 있어요. 뿜빠이를 잘하는 거. 나눠주기를 잘하는 거야. 야, 나 이렇게 다 어? 강탈하고 약탈한 거 너희한테 플란다. 따라해요. 플란다. 나 강탈하고 약탈한 거 너희들한테 플란다. 다 풀어버려. 플란다. 이거 강탈하다 약탈하다. 다시 한번. 야, 너 내가 다 이게 빼앗고 강탈하고 약탈한 거 너희한테 플란다. 플란다. 뜻이 뭐가 돼? 시작. 강탈하다 약탈하다. 다 양탈하다 강탈하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빼앗다.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피디님? 좋습니다. 자, 반복 들어갑니다. 자, 집중. 다시 한번. 오빠랑 싸웠어. 알겠지? 엄마가 뭐 든다? 몽둥이. 봐. 초코. 봐. 받들었단 뭐예요? 시작. embarrassed. 당황케 하다. 아빠는 뭐가 돼? 시작. 골프채 든다고. 뜻이 뭐야? bathful. 뜻이 뭐야? 당황케 하다. bat. 야구 배트 들었다고. 당황케 하다. 확인해 보시고. 원래 bat라는 거 골프채로 이렇게 쳐서 올려놓은 그 타구를 베프라고 해요. 정확한 표현 알겠죠?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단어 확인해 볼까? deprive가 영어로 빼앗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deprive. 사관 경찰이니까 deprive 빼앗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believe. 뜻이 뭐야? 빼앗다, 약탈하다, 강탈하다. leave. 뜻이 뭐야? 빼앗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세 개는 같은 단어야.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도 있다. 시작 사별하다의 뜻이 있다라고 했죠. 왜? 떠났으니까. 떠났더라. 날 떠났어. 그럼 사별하다. 됐습니까? 이거 사별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bestow. best. 최고의 것을 주는 거야. bestow. 뜻이 뭐가 돼? 학위를 수여하다 할 때 수여하다 주다. endow. 뜻이 뭐가 돼? 시작. 이거는 주다. 아랫사람을 주는 거 기부하다. 기부하다로 많이 쓰이죠? 기부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옆으로 갑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자, deprive. 뜻이 뭐가 돼? 시작. 빼앗다. deprive. 빼앗다. 자, D, B, C, 자, believe, 빼앗다. leave, 뜻이 뭐야? 빼앗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근데 이런 걸 다 빼앗은 다음에 뭐 한다? 밑에 후배들한테 뭐 한다? 시작, 플란다. 됐습니까? 가진 자의 것들을 다 빼앗고 강탈하고 약탈한 다음에 밑에 애들한테 뿜빠이 하는 거야. 플란다. 이거 다 플란다. 뜻이 뭐였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빼앗다 이 뜻이 다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탈하고 약탈한 거 빼앗는 것이 플란다. 좋았던?